좀 주방 한번 가보실까요? 예. 오. 오. 어머나. 나와요. 이게 엄마가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부담스럽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게 저절로 나와요. 점점 나와가고 혹시 이렇게 맨 빠져서 빠지고 너는 몸으로 빠지고 아, 점점 나아가고 돌아다니면 엄마가 내는 탁 부딪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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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세게 아니 그렇게 부딪혀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어머니 냄비가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요리 많이 하시다 보니까 와, 통 진짜 많으시다. 우와, 빈 반찬통. 도시락통이 역시. 많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네. 또 배품을 또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되게 좋아하셔서 가운데 이제 거기다가 많이 네. 그런 것을 넣어놨어요. 아이고. 아, 이거 이제 나눠주시려고. 반찬 돌려주시면 하시더라고. 주변 분들한테 요리해서 다 나눠주세요. 안에는 다 쓸 것도 없고 다 버리는 것이고 아이고, 거기가 이불 좀 있고 아 여기 옷걸이도 옷걸이도 있고 옷장인데 네 컴퓨터 본체도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아마 예. 버려도 되지 않을까? 안 쓰면 거기가 아 여기 어머니 담금지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도 있어 아, 저기 있구나. 저기 네. 다 만화책이네. 어떻게 아니야, 근데 만화는 수천 권 내나 수만 권 내나 모르겠어. 만화는 수천 권? 수천 권? 만화는 그럼 만화는 누구 건 거야? 누나 거예요? 아니면 요한 씨 거? 같이 이제 모으다 보니까 네, 아니, 누나 근데 거가 있고 제 게 있고. 아이 어마마해. 요한이 머리 아파. 아 진짜요? 만화는 이해해줘야 돼. 만화하고 결혼했나 봐. 큰일 났네. 야, 이 밑에도 있고, 와, 뭐가 많아요. 만화책을 한 번 다 빼낸 게 이 정도고. 아, 진짜요? 어, 와, 책이 진짜. 야, 여기도 와. 있어.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안에 다 책이에요. 이것도 다 책이고 여기. 여기 밑에 책이 진짜. 진짜요. 다 책이에요. 네. 여기 밑에도 책인 거예요? 네. 세상에. 어머. 다 책이에요. 다 네. 노트, 책. 와. 와.
이런 데도 보면 다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안으로 다 보면은 안에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안에. 근데 이게 다 만화책이야. 사실 이렇게 네. 이중으로 돼 있으면 맞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야말로 책으로 도배를 했네요. 네. 그리고 나름 저거 긴 장이니까 저 선반을 랙을 설치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셨네요. 하셨네요. 예. 엉망이죠. 아니 근데 본인은 다 기억할 것 같아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 방에 오면 머리 아파요. 어이구 뭐야. 어이구 뭐야. 다 없어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All together is good. I just wonder if you like me. I can show you my love. Here it is. Don't be shy. <없어졌는데? 웃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아, 다 치워가지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빨리빨리 치워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아니 저는 너무 놀란 게 여기 뭐가 닿더라고 그래서 자꾸 있었는데 여기 식탁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요. 예. 식탁이 네.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딱 붙어 있었죠. 예, 예, 예. 사실 그래서 그때는 3인용이었어요. 4인 식구인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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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네 명이 같이 밥 먹으면 좋다고. 또 뭐가 달라졌죠? 전자레인지 맞아요. 저기다 놓으니까 너무 좋다. 그 원래 전자레인지대가 저기 조리대 중간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개수대에서 뭐 씻어서 가열 때까지 가기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가 커다란 게 있어가지고 아주 방해가 됐을 텐데 이제 이쪽 아일랜드 쪽에 옮겨놨으니까 아마 일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훨씬 빠르네요. 맞아요. 훨씬 빠르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게 결국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요리하는 공간이 여기서 많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돌아서 또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바로 요리하고 네. 뭐 불 쓰고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혹시 양념들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원래는 양념 손에. 그거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지? 아니 아무리 우리 어머님이 손맛이 좋아도 그건 있긴 있어야죠. 네. 어? 그게 어디 갔는지 한번 들어가서 안쪽 한번 좀 보시죠, 어머니. 네. 들어가. 와 진짜 깔끔하다. 깔끔하죠? 여기 다 열어보세요, 네. 어머니. 우와. 어머님이 진짜 많이 비워주셔서 사실 손 닿기 어려운 맞아요. 저 이런 데는 예. 되게 제일 위에 칸은 우와. 다 비웠어요. 근데 저장용기도 진짜 많이 비우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아래 칸은 어머니 손 닦기 편한 거. 그래서 음식하기도 또 정리하기도 와, 훨씬 진짜. 쉬우실 응. 거예요. 와. 훨씬 빨리 하고. 네. 와, 좋다. 여기도 높고. 예. 네, 좋아하시네. 예. 어머니 여기도 보세요. 와, 가슴에 이쁘다. 이렇게 네. 세상에. 이렇게도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럼요. 아이고, 어머니 특히 좋아하실 부분. 어머! 세상에, 근데 이렇게 다 써서 이렇게 했어요. 예. 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아이고. 이제 꺼내 쓰기 너무 편하시죠? 네.
엄마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밥통이 안 나와. 오, 그렇죠. 밥통 네. 원래 가만히 서 있어도 네. 계속 내려오고 있었는데. 맞아요. 어, 근데 이제 딱 그런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저 혼자 나와요. 이게 엄마가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게 점점 나와. 점점 나와갖고. 카마님에 서 있어도 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건 저희가 고친 게 아니에요. 어, 레일 고쳐주신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에요. 제가 이걸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보통 보면 그 서랍장도요 네. 고장났다 해서 보면 그 안에 양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안 닦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댁 같은 경우에는 이 콘센트가 안에 있어가지고요 콘센트 때문에 밀려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콘센트 저기 안에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너무 뚱뚱한 게 있어가지고 걔 때문에 자꾸 밀려났던 아, 거예요. 밀려나온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콘센트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낸 거예요. 에이, 웬일이야. 아유, 얼마나 강력한 스파이크가 들어갈지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어머니, 아버님. 자, 열어보시죠. 우리 그리고 요한 씨도 같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만화방대인데? 야,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리 들어오세요. 예. 예, 어머니 들어오세요. 우와! 아니 여기 무슨 창고방이었는데 그러게. 예. 아, 만화 카페가 됐어요. 아, 맞아요. 어, 독서실 됐네. 독서실 예. 됐네. 제가 목표하는 그런 방이 있었거든요. 아. 서재를 하나 이렇게 책방처럼 꾸미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예. 네, 어느 정도 제 꿈이 조금 다 다가온 것 같고 아, 이룬 예.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요한 씨 방이에요. 그런데 요한 씨가 계속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기 또 너무 비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나 만화도 함께 보완했기 네, 때문에 누나 보니까, 아, 네. 누나도 요한 씨 없을 때 네. 수시로 오니까 이 공간도 죽은 공간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구는 누나 방에 있던 가구거든요. 네, 맞아요. 네, 누나 방에 있던 맞아요. 가구. 누나 방에 있던 거예요? 네, 누나 방에 네 이거. 가구. 책장 원래 네, 이거는 누나 방에다 책장을 다 가지고 왔죠. 누나 방 책장 이제 없어졌어요? 글쎄요. 과연. 이거는 저희가 선물 드렸는데 감쪽 같죠? 오~ 원래 세트 같죠? 그러니까. 아, 세트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오, 되게 자연스럽네. 아니 근데 이게 형님이 책을 정말 많이 비우신 게 네. 보기에는 너무 많아 보이지만 이 책들이 다 원래 이중으로 다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네. 모든 책장에. 예. 그러니까 책들을 위에까지. 네, 거의 절반은 넘게 지금 비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 지금 이건 것 같아요. 아 빈백. 네. 편하게. 아 요한 씨 여기 앉으면 발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앉아보실까요? 그 누웠을 보세요. 때. 누웠을 때. 야 이거는 보통 좀 편안하게 원래 보통 네. 누워서 어. 어, 네. 이렇게 해서. 야 진짜 편하다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원래 와, 이 정도 각이면. 아니 근데 만화책 보는데 잡지 같은 일이에요 지금?
좋은데요, 진짜? 만화책 보는데 이게 작지 거북처럼 이렇게 나올 일이에요. 만화책보다가 살살 졸음이 온다면 고개를 좀 뒤로 뒤로 슥 내려와서 하시면, 이제 네. 원래 이렇게 보다가 좀 무너지는 거 알죠, 이렇게. 네, 네.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거 같아요. 이렇게 무너지다가 이렇게 기절로 잠드는데 오, 너무 편한데 이거? 이 테이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디 뭐죠? 있던 거지? 누나 방에 있던 거 아니야? 아닌가? 누나 방에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나 방에 있던 방? 창 안에 있었던. 창 안에? 네. 창 안에 있었던. 여기 위가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분홍색에다가 초록색 상판까지 하니까 너무 여기가 크리스마스 너무 이래서 제가 이거 또 시트지로 색깔을 조금 발랐어요. 시트지요. 시트지요. 감쪽 같죠, 어머니? 네, 네. 그래서 잘 몰라.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생각처럼 느껴졌을 진짜. 거예요. 예. 아니, 이 방은요, 요한씨뿐만 아니고 손님들 오면 여기서 안 나갈 것 같아요. 나 너무 좋았잖아, 이거. 오, 나 너무 부럽다. 어머니야. 너무 좋아요. 아니, 여기 네. 창고방이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지저분했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서. 네. 오. 어머니 소리가 오 하셨어요. 어머니 소리가 오 하셨어요. 오. 일단 기관이 있어. 진짜 엄청나다. 이 진지할 때문에요. 후위 공격인가요? 후위 공격이에요? 와. 완전 이 방은 완전 바뀌었네요. 누나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내기가 그 얘기다. 내기가 그 얘기다. 이야, 이거 정말. 네. 우와. 아니, 누나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 그러게요. 아니, 책이 진짜 많았었잖아요. 네. 와. 아, 물론 이제 책을 또 많이 이제 네. 분산해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더 깔끔하고. 예. 너무 좋다. 이게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네. 누님 분이 초등학교 중학생도 아니고 나이도 있는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있으니까 이제 사생활 가려지고. 맞아. 제일 짜증났던 거 있었어요. 예. 제일 짜증났던 게 이제 저희는 편하게 입고 다니고 막 집에 있으니까 누나 방에서 이제 뭐 하나 딱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딱 들어 딱 봤더니 배를 까고 자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안 본 눈 사고 싶더라고 진짜. 현실남매. 근데 이 방의 배치가 좀 확 달라졌거든요. 좀 전문가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꽂이를 두 개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그렇고. 보통 이제 넓은 공간 그리고 좀 같은 공간인데도 좀 더 넓게 보이기 위해서 책장을 다 벽에 그렇게 붙이는 그쵸. 게 일반적인 거였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경우잖아요. 예. 좀 생활을 보호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예. 이렇게 가벽을 두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여기 또 폭이 좁은 책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두 개를 겹쳤어요. 안전하게? 신기하다. 네, 안전하게. 항상 안전도 중요하니까 예, 예. 두 책장 사이를 저희가 또 이렇게 피스로 박았거든요. 그네, 그네. 이게 박혀있네요. 이 안쪽에 벗어버릴 때. 넘어지지 않게. 그렇죠. 예. 아무리 무거운 책을 꽂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하면 그렇죠. 위험하니까 안에 피스도 박아서 양쪽에 이렇게 책을 다 꼽아놔서 집중할 건 집중하고. 제일 네. 좋은 게 제 안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네요. 네. 아,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전에는 오면은 이 전면이 다 책, 서류 꽉꽉 들어차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숨통이 트인 느낌? 네.